안녕하세요. 박가이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제주바다 자갈 가지고 아주 고운 자갈에 잎꽂이 자구 자라는 모습과 뿌리 내리는 모습까지 보이겠습니다. 제주바다 고운 자갈이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온 길에 바다 잠깐 보고 갈게요. 저희 집 다육이인데요. 오늘 잎꽂이 오고 적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적심할 자리를요, 잎을 미리 따주고요. 이렇게 미리 따주시고 자르시면 잎도 안 다치고 좋으니까요, 참고해 주세요. 지금 얘네들은요, 니틀 장미과 애들로 보이는데요, 바부 한 줄만 놔두고 자른 겁니다. 이렇게 꽃대처럼 보이는 거는요, 미리 잘라줍니다. 잎을 여러 개를 미리 따주고요, 공간이 생기면 그것을 자르시면 상처도 안 나고 좋아요. 이렇게 잎단자리를 자릅니다. 지금 적심한 게요, 세데베리아로 보이는데요, 이름표가 바람에 다 날아가갖고 혹시라도 틀리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여기 있는 다육이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, 100% 다 이름 못 이어요. 저희는 아예 이름표가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고운 자갈을 퍼온 거를 물에다가 한참 담가놨다가 소금기를 완전히 빼주는 겁니다. 여러 번 물로 담갔다가 이렇게 말리시면 소금기는 다 빠집니다. 물기는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. 자갈이 곱죠? 뭐 바닷가 가면 크기가 다양하니까요. 물이 마트입니다. 마트. 이렇게 자갈 위에다가 적심한 것도 놓고 잎꽂이도 이렇게 놨습니다. 지금 20일 자란 모습인데요. 꽤 컸네요. 아주 대가충실하네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꼬물꼬물 올라오다가 이제 제법 컸는데요. 이놈은 홍옥인데 혼자만 웃자라고 있네요. 많이 컸는데요. 꾸물이 자라는 모습 보시면서요, 구선생님 챙겨주시면요,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지금 영양분을 다 먹고 잎은 완전히 거의 다 말라갑니다. 이거는 이제 독립을 해도 됩니다. 적심한 것도 뿌리가 잘 내렸는데요, 한 20일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. 많이 내렸죠? 그냥 합판 위에다 놓은 것도 뿌리는 잘 내리고 있습니다.
조금 덜 자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. 이거는 이제 막 나오네요.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커팅한 자리에서 자구돌이 꾸물꾸물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통 두세 개씩 자라고 있네요. 얘네들은 큰데요. 여기 세 개가 자라고 있네요. 여기도 여러 개가 자라고 있고요. 얘네들은 뭐 꽉 찼네요, 이제. 자갈 건조할 때 물 주는 모습입니다. 이제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잘 심어 보겠습니다. 뭐 심는 것도 간단합니다, 이거는. 물 빠짐 좋은 흙이라요. 이제 심고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 잡으면요, 그때 물 주면 됩니다. 저는 뭐 한 12일에서 15일 그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더라고요. 우리는 물 줄 때는 적응하라고 그냥 잎하고 뭐고 다 전체적으로 줍니다. 그냥 전체적으로 흠뻑 줘도요 물이 잘 빠지니까. 이 돌담무에다 해놨고요. 이 장마철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. 뭐 요즘 엄청 통통하네요. 자구돌이 아주 빨갛게 변해가고 있습니다. 여러 개 나왔죠? 구독, 좋아요도 살펴주시고요. 저희 채널은요, 금속, 생활 꿀팁, 실링, 세 개 카테고리입니다. 올레길은 별도로 묶어져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